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JDI 투자그룹 파트너스의 최준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에이스토리를 시작으로 CJ제일제당, HK이노엔, JYP엔터, LS까지 총 5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최준욱 팀장은 스카이라이프, 금양, 네오위즈, SK바이오사이언스, 휴마시스까지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 종목 릴레이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종목인데요. 에이스토리, 우향호의 신드롬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네, 우선 뭐 우향호에 대한 네. 작년에는 이제 지리산 네, 때문에 약간의 좀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네. 하지만 좀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가 이번에 우향호 효과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지리산 영향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에 낙폭을 회복 중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우향우에 대한 흥행도 중요하지만 에이스토리가 그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이유가 그전과 다르게 자체 지식재산권이죠. 이 IP를 활용한 드라마의 배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IP를 기반으로 한 이 어떤 드라마에 대한 어떤 마진 부분도 많이 남긴 하지만 이 IP를 기반으로 한 어떤 게임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다른 상품, 굿즈 같은 이런 상품을 개발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수익원이 좀 창출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에이스토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뭐 급등했을 때 약간의 고평가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새로운 그 에이스토리의 지식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릴레이팅이 지금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뭐 약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전의 상승분에 비하면은 조정 거의 안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향호의 제작사 에이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봤. 이번에는 송출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들고 오셨네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도 이제 우영우 이쪽 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우영우 쪽 지금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네. 몰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쪽에 관련된 좀 수혜를 좀 보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이제 다양한 채널 사업을 우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뭐 유료 방송이나 뭐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뭐 결합 상품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매출 또한 지금 증가 폭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이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이 드라마인 이 우영우 관련해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KT 그룹주들의 좀 수혜가 단기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우선 이 KT 그룹 콘텐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이제 KT 스튜디오 지니가 우선 지금 세 번째로 좀 제작을 한 드라마로서 현재 큰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까지 지금 뭐 미디어나 콘텐츠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매출 5조 원 이상을 달성을 하겠다고 지금 구현무 대표가 지금 전략이 과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로 인한 지금 수목 드라마를 1위를 지키고 있는 우영우 그리고 지금 KT가 만든 드라마가 지금 KT 채널에서 선전을 하면서 지금 그에 따른 최상의 좀 시너지를 발휘를 할 것으로 현재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알뜰폰 관련 좀 수혜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스카이라이프는 지금 지마켓이나 옥션 관련해서 지금 스마일 배송과의 지금 손잡고 좀 유심을 판매를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마일 배송을 접목을 시키면서 좀 하루 당일날 바로 좀 유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 사업인데 이쪽에 있어가지고 스마일 클럽 쪽 가입자 수 또한 지금 모바일 유심은 반값에 좀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기적인 좀 호재성도 적용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뜰폰의 수혜까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영우 관련 주 각각 하나씩 체크해 봤고요. 이번에는 CJ제일제당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성우 차장님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지금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딱이다. 오늘 왜냐하면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증권사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높은 상황인데 주가가 계속 좀 떨어졌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이 추정치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저평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우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어떤 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몇 달 전보다는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려됐었던 이 가격에 대한 판가에 대한 가격 인상 부분이 순조롭게 지금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2분기 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가공식품 쪽에서의 판매가 이 B2B 쪽,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을 봤을 때도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견조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라이신 쪽에서의 중국 공장이 생산이 많이 돌아가면서 이 라이신 쪽에서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떤 이 수급 이 공급보다도 수요 부분이 견조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라이신 쪽에서도 판매 부분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2분기 어떤 순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8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주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CJ제일제당 오늘 매수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진우 팀장님의 다음 종목도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이제 금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테슬라 어제 그 악재 때문에 현재 좀 2차전지 쪽이나 기술주 쪽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은 좀 크게 그렇게 문제 될 거리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우선 이 발포제 이 업계 내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발포제 관련해서 지금 매출액이 약 70% 이상이 좀 수출로 인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있어서 수출의 좀 비중이 70% 이상이 금양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 좀 이익 마진 또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시장과 또 동반 성장 또한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금양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이 수산화 리튬 그리고 이 분쇄 가공과 2차 전지 성능을 향상을 위해서 지금 지르코늄 첨가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에 따른 2차 전지 시장과 좀 동반적으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모멘텀도 하나 좀 보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또 원통형 배터리 이쪽 관련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른 좀 주목을 해야 될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포제 가격이 좀 오르면서 지금 그에 따른 매출 상승 효과까지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금양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2170 배터리 이미 국제 표준 인증 기관에서는 인증이 된 그런 배터리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저온에서 전격 용량 대비해서 약 90%의 수준을 지금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배터리로서 현재 배터리 관련 모멘텀 또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금양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성호 차장님의 종목인데요.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HK 이노엔 좀 말씀을 HK 이노엔이요. 네.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 2분기 사상 최대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뭐 K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그 정제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지금 예상치가 좀 높게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컨디션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의 숙취 해소제 시장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HK 이노엔이 약간의 오버행 리스크가 좀 있었던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빠르게 해소를 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좀 반등 여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HK 이노엔의 목표 주가를 5만 6천 원 이상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초 수액제나 여러 가지 신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지금 가동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매출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 어떤 매출에 대한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오버행 리스크 때문에 잘 어떤
그 아웃 올라가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HK 이노엔 매수 관점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타이밍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HK 이노엔 기업의 가치 대비 오버행 우려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력이 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이게 좀 해소가 되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최진욱 팀장님. 네, 저는 이제 네오이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게임주요, 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야만이 좀 크게 급등락이 좀 등락률이 좀 보여주는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 다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전에도 보셨다 아시다시피 NFT 관련해서도 지금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 우리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좀 그러한 좀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른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하나쯤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네오이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뭐 게임 제작이나 우리 퍼블리싱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일본 자회사인 이 게이모이나 뭐 TNK 팩토리의 지금 주요 종속 기업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콘솔 등의 지금 플랫폼을 확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내와 그리고 일본 시장에 지금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이나 그리고 모바일 게임 이쪽에 관련된 개발이나 그리고 서비스를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본의 현재 파트너를 통해서 지금 게임 유통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지금 브라운더스트 앤 퍼즐 국내에 좀 출시를 하면서 좀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장기적인 좀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브라운더스트 앤 퍼즐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3매치 형식으로 인해서 좀 퍼즐을 좀 수집을 하는 이 수집형 RP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게임의 좀 장점을 뽑자면 우선 좀 간단한 조작으로 인해서 게임이 운영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간단한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직장인분들이나 좀 일적으로 게임에 좀 시간을 구애를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의 대상으로 인해서 좀 그만한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까지 조금 나오면서 좀 그에 따른 네오이즈 역시 현재 서비스 중에 게임 뭐 16개 종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셀프케어 시스템을 도입을 네. 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른 단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즈 중에서도 네오이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JYP 엔터 좀 말씀을 네. 드렸는데 우선 지금 2분기 실적 영업이익도 184억,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증가세를 지금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역시 이 JYP 엔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엔터주들이 최근에 지난주에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어떤 시장에 대한 리스크, 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어떤 리오프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게 바로 이제 엔터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엔터 4사 중에서 전자 JYP 엔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는 게 이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음원, 음반, 그리고 이 공연 같은 어떤 본업에 제일 충실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JYP 엔터에 대한 어떤 그 본업에 대한 가치만 본다고 한다면은 엔터 4사 중에서는 저는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오프라인 수익 쪽이죠. 지금 현재 뭐 스테이키즈나 뭐 트와이스 일본 쪽에서의 뭐 도쿄돔 콘서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티켓값도 많이 올라가면서 이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 4분기 실적도 지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뭐 엠믹스 같은 어떤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한 이 음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JYP 엔터 지금 현재 뭐 주가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바닥에 다지는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엔터 4사 중에 가장 본연에 충실한 기업이다라면서 JYP 엔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최근 나연의 신규 앨범도 좀 인기를 끌고 있죠.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준혁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쪽은 또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네.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이제 자체 개발 백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다들 아실 텐데 우선 지금 최근 다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또 두창까지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하고 그리고 이 계약 물량이 태국과 그리고 베트남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그에 따른 성장세는 좀 꾸준할 듯 보여지는 기업입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서 좀 그에 따른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4차 백신 접종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의구심이 다시금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이 오미크론 하이 변이인 BA5까지 현재 오미크론 하이 변이 등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이미 뭐 면역 회피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현재 FDA에서도 최근 BA5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이 개량 백신을 개발을 계약사들한테 이미 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입증이 된 그런 백신이기도 하고 4차 접종을 맞게 되면 그쪽을 좀 먼저 맞을 수도 있지만 이미 국내에서 먼저 자체 개발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슈 또한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충분하게 단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퍼 시간에서도 앞서 간단하게 짚어드렸었죠. 국내 코로나19 백신 1호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상해 종합시주 0.19%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고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1%가 넘게 밀리면서 2만 1000포인트 선 내어준 채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1.6%가 넘는 하락세 지속되고 있고 국내 증시 역시나 1에서 2%대 약세 흐름 지속됩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1%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9%가량 내림세가 집계가 되면서 750포인트 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연고점 경신했습니다. 1313원대 돌파하면서 연고점 경신했다는 점 외국인의 매물 출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각각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둔 시점에서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LS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좀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고려화연 또 이제 뭐 LS 이 원자재 인플레 어떤 수혜주에 대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LS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뭐 LS는 아시다시피 지주회사인데 특히 이제 LS 전선 같은 경우가 이 해저 케이블 어떤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장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LS 전선의 해저 케이블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 부분은 탄탄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LS 전선에 의한 어떤 지분법 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기업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LS 포함해서 4개에 5개 기업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LS 전선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수주 금액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2019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주 잔고가 1조 9천억에서 이 작년 말로 봤을 때도 지금 2조 4천억이 됐는데 올해 지금 1분기 말로 봤을 때도 2조 5,800억까지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에 의한 이 LS 전선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을 매수기에 삼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해저 케이블 수주 증가에 대한 모멘텀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정말 마지막 종목 들어보죠, 팀장님. 네. 저는 이제 또 휴마시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쪽으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른 진단 키트 쪽으로 좀 휴마시스가 좀 가장 알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뭐 앞전 저번 주에도 제가 영상에 추천을 드렸던 대로 그 기업에 있어가지고 이미 좀 경쟁력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지금 조달청과 대규모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키트 수주 계약 체결과 그리고 미국의 지금 수출 물량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자동화 설비 추가까지 또 추가로 해서 이미 좀 생산 능력까지 이미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에 따른 좀 매출 성장이나 그리고 수익 상승세는 역시 좀 꾸준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추이가 이틀째 한 2만 명가량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다시금 이 공포감에 있어가지고 진단키트로 인해서 다시 모멘텀이 부활을 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다만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유가나 환율 상승에 따라가지고 원가 부담이 지금 다른 타업종에 비해서 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즉 거기에 지금 불경기에도 여전히 병원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제약 바이오 이쪽 섹터에 대한 매출 감소 여인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원숭이두창 관련해서도 좀 단기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공포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자가키트 쪽이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0시 기준으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시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의 종목 짚어봤고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어떤 종목 선정하셨나요? 네, 마지막 종목이 LS 말씀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최 팀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금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가도 충분히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좀 5,900원,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JDI 파트너스 최준혁 팀장과 함께 총 10가지의 종목 이야기와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